2호석의 주력 종목인데요. 신한금융투자 부산 서면 PWM 라운지 2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금요일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제 백신, 반도체, 대북 배터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PSK, 대아TI,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오늘 정말 한미 정상회담의 특선으로 네 가지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백신과 배터리, 그리고 철도, PSK는 IT 장비인데 글로벌 1위 기업이네요.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특별히 더 주목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백신 스와프와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스와프 통해서 이제 먼저 해당 백신을 국내에 공급을 받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 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모더나 2천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에 대한 이제 구매 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이제 3분기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백신 스와프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설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백신 2천만 회분 접종분을 6월 말까지 다른 나라로 보내다겠다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을 이제 백신 생산의 이제 글로벌 허브나 아시아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좀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 백신 위탁 생산 문제 또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존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리면서 계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만약에 위탁 생산을 맡게 되더라도 원액부터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액을 받아서 이제 충진하고 포장하는 이제 완제 생산 공정 맡을 확률이 높은데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 물량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익 추정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추정만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국내 모더나 백신 물량이 4천만 도주로 지금 완제 생산 4천만 도주거든요. 그런 완제 생산에 따른 수익이 1달러에서 최대 2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1달러라면 4천만 도주 공급이면 매출 450억, 2달러면은 매출 900억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국내에 한정된 수량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생산 기지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권까지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아TI인데요. 대아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그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라시아 횡단 철도 관련해서 남북 간 이제 무드에 맞춰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제 대북 관련 논의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종목을 막연히 대북 테마주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이슈를 떠나서라도 본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6월 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향후 10년간의 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이제 뭐 철도의 고속화, 복선화가 핵심화가 될 전망인데 결국에는 뭐 고속화라든지 복선화라든지 이제 철도 운영 관제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노선이 대폭 축소된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D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목걸이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 철도 구축이고요. 뉴딜 정책의 예산 10조 원 중에서 그 45조 중에서 10조 원이 SOC 디지털화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 그 스마트 철도 구축에서 뭐 열도 그 철도의 안전 장치를 이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동사의 그 독보적인 강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먹거리까지도 이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아TI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장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